오늘 하루 종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수도권과 강원도 등 중부지방과 경남권에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번 비로 추석까지 이어진 더위는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 청계광장에 저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송정훈 기자,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나요? 네, 낮 한때 소강 상태를 보이던 빗줄기가 퇴근 시간 무렵부터 다시 굵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 청계광장의 기온은 25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열대야 신기록을 세우고 추석이 아닌 하석이란 말까지 만들어낸 맹렬했던 이번 여름 더위는 이번 비로 한 발짝 물러날 걸로 보입니다. 내일 서울 최고 기온은 28도로 30도 아래로 내려갈 걸로 보이는데요. 빗속에 퇴근길을 재촉하는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오늘 평소보다 조금 빨리 하기는 했어요. 비가 많이 온다 그래가지고 1시간 정도 일찍 했습니다. 추석 끝나고 한 3, 4일간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기대를 좀 많이 했고요. 주말 지나고 나면은 이제 기온이 좀 내려갈 것 같아서. 네. 이번 여름 너무 더웠어가지고 추석도 여름같이 보내서 얼른 가을다운 날씨가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도 등 중부지방 전역과 경남권에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이하, 최저 기온은 20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일교차가 커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청계광장에서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